스마일 꽃보다 달깁니다. 오후가 지나서 한 4시 정도에 제가 거리대를 한번 점검차 나와봤어요. 제가 2018년도가 가장 더웠다 했죠. 그때 한 3일 정도 거리대 안 나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육이를 많이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입꼬지를 했던 그 프리티, 뭐 아그네스 로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애들이 한순간에 줄기가 말라서, 그러니까 더운 열기의 베란다 안에서도 줄기가 말라서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점검하러 나왤는데,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지금 계속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어저께 제가 이제 거리대에 그물 주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늘상 그렇게 거리대에서 이렇게 페트병으로 물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스처로 이제 물을 이렇게 듬뿍 주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 건데, 뭐 이렇게 거리대 난간에서 물을 주면 되냐?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가장 끝에 있는 쪽에서 뭐물 청소도 하는데, 물 청소도 하고 더울 때는 위에서 물도 막 펑펑펑펑 쏟아질 때도 많아요. 집그 위에서도 계속 물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어저께 이상하게 제가 물 주는 영상 그 찍고 나서 계속 위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하우스를 이렇게 씌워놨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어저께 하우스를 안 씌워줬으면 제가 더워서도 내다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지금 물방울이 이렇게 뚝뚝뚝 아침엔 되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떨어질 줄 몰랐어요. 아침에 살짝 나왔다가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떨어질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얘를 봤어요. 얘를 보니까 열 화상을 입었어요, 얘가. 곰말이야인데, 어저께까지 멀쩡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멀쩡했는데, 보면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 복숭아 무르듯이 중간중간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고, 무름 자국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햇볕에 그 높은, 오늘이 한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한 1시, 2시? 2시 정도에 한 36도까지 올라갔는데, 12시까지는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는 안 올라가요. 한 2시에서 3시 정도에 가장 이제 높은 온도가 되거든요. 몰랐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육이를 좀 햇볕을 잘 보여주고 예쁜 모습을 만들기 위해 햇볕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에,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더운 그 여름이거든요. 열기가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예요. 중순이 지나면 이제 찬바람이 솔솔 이제 조금 불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다육이들이 번식도 잘 되고, 뭐 적심, 뭐 그때 이제 8월 말 정도 슬슬 적심해지고, 웃자란 애들은 적심해지고 입꼬지도 해주고, 그럴 때가 8월 말서부터 좀 빨리 움직이면 그렇거든요. 9월 초부터 해도 되는데, 좀더 빠르게 내가 좀 성과를, 번식을 보겠다 하면 8월 중순이 좀 넘어서 그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우스를 벗겨주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요. 물이 튄 애들은, 얘도 지금 물방울이 튀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 얘네 노숙이 좀 돼갖고 괜찮지만, 노숙이 안된 애들이 물방울 이렇게 튀게 되면 얘처럼, 얘도 곰말이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는데, 지금 물방울이 계속 튀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검하러 나왔다가, 오늘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질지 알았어요. 왠지 느낌에. 어저께 물, 이렇게 주고 나서 댓글에, 물을 그렇게 주면 밑에서, 피해를 입지 않냐. 근데 피해는 뭐, 제가 눈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저께 좀 제스처로 이렇게 준다고 한번 이렇게 줬는데, 뭐 위에서 물 청소도 하고, 물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드럼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물을 막 이렇게 듬뿍듬뿍 뭐 전체 준 것도 아니고, 가상의 끝에 있는 애를 주고 나서 왠지 느낌에, 우리 하우스에도 왠지, 네, 물방울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들뜨더니 아침엔 좀 심하게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갖고 하우스를 덮어놓길 잘해놨다. 그래갖고 사실 저쪽도 하우스를 덮을까 확인을 해봤었는데 저쪽에 물 떨어지지 않는데 이쪽에만 지금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고 이제 여름에는 물 청소도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벗겨놓고 햇볕이 강하지 않는 데는 벗겨놓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이 하우스를 작년에 지금 비둘기가 지금 왔다 갔다 비둘기 소리 방금 들렸죠. 저희 집 비둘기가 되게 똑똑해요. 저희 시래기 저 가상에 사는 비둘기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죠. 저희 비둘기 보이죠. 제가 엄청 똑똑한 애예요. 제가 촬영하면 저 건너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날라와요. 우리 집 비둘기. 저희 집 시래기에서 사는 비둘기 부부입니다. 신기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촬영할 때 저 옆에서 신기하게 문을 열면 날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위에서 물청소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를 그래서 저쪽도 사실 덮어놓을까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쪽에만 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햇볕을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예쁘게 만들겠다고 내놨다가 얘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화상이 까맣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열기에는 이렇게 무름 증상, 복숭아 무르듯이 이렇게 무름 증상도 있어요. 그래갖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를 벗겨주려고 그랬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갖고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씌워져 놓고 저쪽에 한번 보러 가실까요? 짜잔, 이쪽으로 왔습니다. 얘네들은 요렇게 지금 한 겹으로 있죠. 근데 올 여름도 2018년도보다 조금 한 3도에서 4도 정도는 낮지만 그래도 여름에 33도, 35도, 36도까지는 간혹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이 가장 좀 더운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해요. 그래도 제일 그 다육이한테 안 좋은 게 강한 햇볕보다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습도가 높을 때가 장마철이 제일 안 좋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온도는 높고 햇볕은 쨍쨍한 거는 다육이한테 좀 잘 버티는 얘네들이 원래 습성이 그런 데서 살았던 애들이라 오히려 다습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를 한번 방충망을 걷어볼게요. 왜냐면 얘네들도 하우스를 덮어줘야 돼. 어차피 왜냐면 물방울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쪽에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방충망을 한번 벗겨볼까 합니다. 얘네들 가시에 손톱에 걸려갖고 요즘에 잘 벗겨야 돼요. 팍 벗기다가 뽑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는데 예, 이렇게 촬영하고 나서 여기도 한번 하우스를 덮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짜 25일 지나서는 더 강렬한 햇빛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25일 전인데도 이렇게 덥죠. 근데 내일까지 좀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서부터 34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기예보가 오늘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어저께보다. 오늘 온도가 1도 더 높은데 어제보다 좀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이렇게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얘도 진짜 엄청 물고파요. 물고파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도 얘는 안 타고 있어요. 립스틱이 지금 다른 애들은 좀 많이 타고 그런데 얘는 지금 새끼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물고파요. 얘도 물고파는데 청키. 얘도 금기가 한 금줄이 가져 있죠. 이렇게 저희 집 청키입니다. 홀쭉홀쭉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홀쭉홀쭉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오동통한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미인류가 잘 안 내는데 그래도 햇볕에 내놓고 다져지니까 많이 좀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스퍼클러는 윗입장은 되게 통통한데 밑입장은 하엽이 많이 졌어요. 얘도 이렇게 있죠.
애들이 그새 물고파네요. 얘도 지금 흐느적흐느적 하고 있어요. 윗입장은 되게 통통하는데 밑입장은 말캉말캉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파 하는 것 같아요. 이쪽도 그렇고 또 꺼놓고 얘기를 했어요. 오렌지 말로 수돗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올해는 물을 챙겨준 적이 없고 오는 비만 맞고 크고 있는 오렌지 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물을 따로 챙겨줬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초창기 때는 열정이 되게 많아갖고 물을 많이 챙겨줬었는데 다육이도 많아지고 챙길 애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손을 놓는 거예요. 조금이었을 때는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많으니까 자연 그대로 쿨하게 키운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는 비만 그걸 믿고 물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던 오렌지 멀로입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좀 인기가 높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파랑새나 아니면 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키우기 쉬웠던 다육이, 분갈이 해주고 별로 해준 게 없어요. 내놓고 키운 게 다. 뭐 얘를 따로 영양제를 오래 챙겨주지 않았고 뭐 따로 물을 챙겨주지도 않았고 오는 비를 그냥 믿고 마치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집 비둘기 털도 있네요. 비둘기 털. 비둘기 털이 진짜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라디칸스. 요다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창틀 밑에서 포트채에 프리티 옆에 있는 다육이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라디칸스입니다. 라디칸스. 신기하게도 한여름에 색깔을 많이 빼는데 이렇게 붉은 톤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많이 들지 않아서 색깔을 많이 뺐고 올해는 신기하게도 방과 낮 온도가 10도 차이가 나요. 이게 무더운 거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온도 차가 나지 않을 때가 진짜 덥거든요. 근데 그래도 10도 차가 난다는 거는 아주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들이 물을 빼지 않고 이게 가끔 가다가 거리대 내다 보면 물이 이 정도면 빠져야 되는데 왜 물이 들었지? 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 라디칸스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정도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얘는 왜 물이 들었을까? 라디칸스, 오렌지 멀로, 저희 집 레드 시리우스. 요 녀석이 진짜 아주 속을 많이 쐐겠던 녀석이에요. 원래 얘랑 같이 들어왔던 저희 집 그린수완 아시죠? 그린수완. 걔는 엄청 얼굴을 키웠어요. 요거만치 키웠는데 얘는 오히려 얼굴을 줄였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얘가 원래 그 새끼도 품고 와갖고 제가 새끼도 따로 이렇게 불려갖고 키우다 새끼 잘 컸었는데 떨어뜨려갖고 얼굴이 뭉개지는 바람에 새끼가 오히려 얘보다 더 컸었거든요. 근데 새끼는 더 잘 크고 어미가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그랬는데 새끼는 오히려 빠이하고 이렇게 지금 얘가 요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저께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쪽에 있더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두 개는 보여줬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도 사실 저녁에 되면 아니면 아침에 하우스를 이렇게 덮어줄까 합니다. 위에서 계속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떨어질 줄 알았어요. 어저께 물 줄 때 왠지 왠지 그 다음날 우리 집도 물방울이 떨어지겠다 했는데 역시나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 물을 여기서 맨날 듬뿍듬뿍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싱크대에 가서 샤워기로 물을 줘요. 근데 어저께 제가 영상을 잠깐 이렇게 저는 물을 한여름에도 이렇게 듬뿍 줘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가상에 저 끝에 가상에 창문 열지도 않아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물을 줬더니 왜 물을 그렇게 주냐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왠지 우리 집도 그 다음날 누가 하우스에다가 물을 붓겠다 했더니 진짜 물이 한두 방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우스를 안 덮어줬으면 진짜 애들이 다 탔을 거예요. 무르거나. 또 제가 아끼는 그 붉은 창도 수집하는 창조 위에 바로 이렇게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갖고
하우스를 진짜 덮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여기도 하우스를 덮어줄까 하고, 여러분도 이제 여름에는 또 물청소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를 좀 덮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한여름에 또 햇볕은 다육이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열화현상? 속 입장에 그 다육이 조직을 많이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새벽에 습도 수분이 많이 올라가고 열을 많이 식혀줘요. 그래, 그나마. 근데 옥상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살아봤으니까, 옛날에 저희 결혼하기 전에. 지금 뭐 친정집도 지금 여기 물방울 뚝 떨어졌죠. 이렇게. 야, 지금 뚝뚝 떨어지죠. 야, 진짜 말이 끝나자 무섭게도, 아무래도 위에 저를 싫어하는 분이 사시는 김이. 그래갖고 지금 예상을 약간 그렇게 하면 그런 사건들이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물방울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한여름에 다육이한테 이게 물방울 뚝뚝 떨어지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이제 바로 골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물을 주는 거랑 이게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랑은 틀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가 떨어졌으니까 이망정이지, 해가 있을 때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바로 얘가 입장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방울이 많이 고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우스 이렇게 내놓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름에는 물청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하우스를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거리대 조심하셔야 되고, 햇볕 조심. 지금은 이제 7월 중 말서부터 8월 15일까지는 햇볕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햇볕이 진짜 강렬할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육이가 그 예뻐지는 게 아니라 다육이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볕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짜잔, 또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 슈퍼클론 페트병에서 자라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보여줬죠. 얘도 물을 어제 듬뿍 줬어요. 듬뿍 주고, 물은 안 주고, 오는 비는 소량이라 얘가 이제 물이 많이 심하게 고픈 상태였는데, 얘가 21년 2월 6일 날 심어져 있는 슈퍼클론이네요. 아, 블랙킹가 슈퍼클론. 이 아이가 상당히 물 고파했는데, 이렇게 물 먹고 입장이 통통해졌답니다. 이렇게 보면 짜잔, 저희 집 영린이, 제가 원래 이벤트를 하려고, 또 이 아이가 상당히 연꽃처럼 예쁘나고, 그 라인이 손톱이 검붉은 애예요. 슈퍼클론보다 더 예쁜 우월한 종자를 가지고 있는 영린인데, 요 아이를 제가 이제 데려올 때 이벤트도 하고, 내가 얘를 잘 키워갖고 재테크를 한번 해볼까 했던 영린인데, 이렇게 지금 제가 깡통에도 심어져 있고, 이렇게 있죠. 예쁜 미니화분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영린인데, 요 아이를 영린을 검색을 해보면 진짜 띠용할 만한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21년 5월 달에 심어져 있는 영린인데, 요 아이도 뿌리를 짱짱하게 내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짱짱해요. 얼굴도 확 폈죠. 요 아이는 오늘 이벤트입니다. 오늘 이벤트. 이렇게 제가 깡통에, 저는 사실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보다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 사실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쁜 모습을, 햇볕에 달달 구울 때 제일 예쁜 모습을 많이 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래 묵어야 예쁘다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 묵어 예쁜 것보다 햇볕을 잘 보여줘야 애들이 예뻐져.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 넘게 키우면서 터득한 건데, 애들이 예쁘다 그래서 오래 묵었다 해서 절대 예쁜 게 아니라, 내가 햇볕을 어느 정도 얘를 잘 보여줬느냐에 따라 다육이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요 화분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 요 아이는 영린. 영린. 제가 어저께 또 하고 있었죠? 이렇게, 창들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창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활짝 폈지만, 이게 잘 관리를 하면요, 오므려져서 이렇게 연꽃 모양을 하고 있는 영린이에요. 그리고 잎 뒷장이 되게 검붉게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슈퍼클론보다 훨씬 예쁜 애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킹, 뭐 블랙 머스탱 이런 애들보다 더 이렇게 잘 키우면 아주 멋진 아이로 크는 영린입니다. 제가 이제 깡통에도 며칠 전에 심린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일단 또 영리 이벤트 한다고 또 3,000% 갔다 왔죠. 그래서 스퍼클러는 요런 애고 영리는 요런 애인데 이렇게 지금 얘 요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영린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기 창들을 제가 일부러 많이 좀 구매를 해갖고 작은 꽃 그 화분에다 많이 심었어요. 가끔 가다 이벤트를 하려고. 근데 적절하게 좀 제가 이벤트를 공시를 하지 않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찐 구독자님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오늘 이벤트 해요 막 이렇게 공지를 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냥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날그날 이제 한여름에 더우니까 더위도 식힐 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미션을 줄까요? 촬영하다가 거리대 밑을 봤는데 마디바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핑크핑크하니 야 진짜 뭐 가을에도 이렇게 물 든 것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어쩌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을까요? 신기할 정도로 저는 진짜 그 다육이가 저희 집에서 제일 안 되는 다육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거를 삼으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진짜 가장 뭐 예뻐서 데리고 왔지만 못난이 되는 다육이 그걸 주제를 삼아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리대 이렇게 촬영하다가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3,000% 흘러간 거야. 얘기가 주제하고 다르게 물방울이 계속 지금 위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오늘 주제는 어글리 서클렌트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촬영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딱 얘를 봤는데 너무 핑크핑크한 예쁜 거예요. 마디바가. 와, 가을에도 이렇게 예쁜 색을 안 내고 겨울에도 예쁜 색을 안 내더니 여름에 이렇게 예쁜 색을 내네요. 신기하네. 참. 그것도 한여름에. 한여름에는 다 초록초록 물이 빼는 시기인데 이렇게 예쁜 색을 내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트병에 우짜라거나 못난이 다육들을 많이 심어줘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페트병에 심었던 애들이 가장 예뻤거든요. 그때는 수돗물도 엄청 많이 주고 키웠는데 올해는 제가 많이 좀 굶기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얼굴을 많이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자주 줬을 때는 얼굴도 예쁘고 진짜 이게 엽서에 나오는 다육이처럼 너무 예뻐갖고 저도 이제 어저께 댓글에 어떤 다육이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써놓고 오늘 댓글을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 나는 어떤 다육이가 제일 예뻤지? 근데 제가 2019년도에 성과를 봤던 페트병의 다육이가 제일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이 합식했던 그 다육이가 너무 예뻐갖고 제가 영상도 그때 페트병 다육이를 많이 올렸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엽서 수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쁜 엽서. 뭐 마릴린 먼로도 있고 뭐 옛날 흑백 사진 그 있고 꽃그림도 있고 그랬던 엽서에 나오는 다육이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엽서의 꽃그림처럼.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페트병에서 다육이가 너무 예쁘게 잘 자란다. 그래서 2019년도에 폭풍 막 진짜 페트병을 만들어갖고 다육이를 심었던 기억이 솔솔 나옵니다. 이벤트 하다가 또 멀리까지 갔다 왔죠. 갑자기 영상을 찍다가 마디바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얘가. 마디바를 키우면서 이렇게 예쁘다 느낌을 별로 가진 적은 없어요. 인기가 높으니까 제가 이벤트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쁘다 생각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핑크핑크 예쁘네요. 얘가 얘네들을 좀 물을 굶겨가면서 좀 키워야 풀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할 때 이렇게 예쁜 색을 내고 있는 마디바입니다. 이렇게 보면 페트병하고 비교사시 보이죠? 페트병 크기를 아실 거예요. 요만한 화분의 영린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짱짱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저희는 배수층을 좀 높게 한다 했어요. 배수층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식물 키우고 다육이를 키우면 배수층을 알아야 되는데 배수층은 우리가 다육이나 식물을 키울 때 밑에다가 까는 뭐 마사나 뭐 난석 아니면 이렇게 보면 저 스티로폴도 보이죠. 화면이 제대로 지금 스티로폴도 깔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스티로폴도 깔고 우리가 큰 화분에 대형 화분에 깔 때는 그 밑에다가 마사토를 까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대형 화분에 스티로폴을 많이 깔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배수층 물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기 위해서 까는 게 배수층이에요. 근데 배수층을 저는 높게 해줘갖고 물마름을 좋게 해서 오는비를 담아줘도 물마름이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까는 게 배수층인데, 그게 배수층을 이거를 빼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수층을 해주시는 게 식물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콜로라타. 얘가 복숭아빛으로 상당히 물이 예쁘게 들었던 아이인데, 제가 한 일주일 못된것 같아요. 한 5일, 6일 됐나? 물을 듬뿍 주고 나서 지금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쁜 색을 보려고 물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자구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아기를 품고 있는 애들을 너무 물을 또 굶기게 되면 불쌍하잖아요. 또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에. 그래서 물을 듬뿍 줬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봐서 이렇게 노란 잎이 누렇게 떴죠.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햇볕 너무 강렬한 햇볕을 봤을 때 이게 누렇게 뜨는 현상. 이걸 문제 내기는 좀 그렇죠. 그래갖고 이걸 열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강한 햇볕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이제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햇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식물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강한 햇빛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강한 햇빛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그냥 방근을 선선한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 내가 키우면서 가장 못생겨졌던 다육이. 내가 키우면서 이 다육이는 우리 집에서 절대 안 돼. 키우기만 하면 못생겨지는 다육이가 분명 있어요. 저도 한몇개 있거든요. 남들은 예쁘다 그러고 막 견하고, 이 다육이는 진짜 잘 되고, 뭐 국민 다육이에서 잘 되는데, 이 생각에 저 다육이는 국민 다육이 안 되고 진짜 햇볕이 잘 좋고 관리가 잘 되는 다육인데, 너무 쉬운 다육이로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얘기를 했을 때좀 의아했거든요. 이 다육이는 진짜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 근데 이 다육이 왜잘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알쏭달쏭한 그런 다육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진짜 안 되는 다육이, 이 다육이는 절대 키우면 안 되는 다육이, 한두 개에서 세개뭐 이렇게 많게는 많이 써주셔도 돼요. 그렇게 써주신 분을 한 분을 추첨해서 연꽃같이 아주 예쁘, 연꽃보다 더 예쁜, 진짜 이렇게 식물이 예쁠 순 없다. 지금 얘는 애기지만 나중에 얘를 잘 다지게 키우면요, 영리라는 다육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뻐지는 그 다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죠.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분들, 진짜 못나지는 다육이, 우리 집에서 진짜 잘안 되는 다육이, 이 다육이는 키우지 마세요 하는 다육이, 그 다육이를 뭐 하나 써주셔도 되고, 두개 써주, 세 개, 뭐 많게는 10개, 이렇게 써주셔도 굿정보.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보고, 아, 이 다육이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 다육이는 진짜 뭐, 어저께는 예쁜 다육이를 많이 써주셨죠. 오늘은 진짜 우리 집에서 진짜 못나지는 다육이를 써주시는 분들, 한 분을 추첨해서 7월 27일까지 써주신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영리, 요 아이를 드립니다. 지금 요 정도 크기 아시죠?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렇게,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추첨. 그 롱분 추첨 한번 할게요. 너무 댓글을 많이 달으셔갖고, 제가 그 이름을 써갖고 뽑기란 많은 분들이라, 그냥 컴퓨터로 추첨해요. 뽑아주세요. 프리티 킨스라는 분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저는 금이 있는 아이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어려운 그 다육이 써달라는데, 살구무임, 뭐,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보낸, 다육이를 써주셨어요. 당첨 축하합니다. 여러분, 꿀하루 되세요. 빠바이.